리딩 파워 완성 9강 빈칸 4번 문제입니다. 일이 sad라고 하는 건 보통 뭐뭐라고 전해집니다. 해서요. 가주어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대시 진주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These days니까 요즘에 전해지고 있는 얘기고요. 보면 while은 부사절로 먼저 걸리고 있죠. while, 동안 아니면 반면에니까요.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가 is a threat to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험 요소고요. Societies on this planet, 이 지구상의 위험 요소라고 보는 반면에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There'll be winners, 승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As well as losers니까요. 패자들 뿐만 아니라 승자도 있다. 즉,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위기가 바로 뭐다? 기회다라고 보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구온난화는 여기서는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장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So the winners, 승자들은요, 사랑을 했죠. 그렇죠? 드립니다. 민호, 사랑을 했다. 아, 아이콘인가? 걔네? 죄송해요. 안 주겠어요. 미쳤나봐. 자, 이제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자, might include, 아마 포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승자들은요. Those, 국가들인데요. 뒤에서 현재 분사 꾸며줍니다. 어떤 국가요? Living in high, 여기서는 위도상으로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지방이 알겠죠? 그래서 북극지방이 cold regions, 추운 지역에 사는 국가, 거기에 속한 국가를 포함해요. 승자는요. 아,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이 국가들은 이득을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Where, 관계부사로서 그 극지방에 있는 나라를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면 좀 좋아요. Warmth니까요. 따뜻함이 will shorten, 줄여줄 거래요. 또 winters니까 겨울을 줄인다. 한마디로 얼음이 녹는 거예요. 맞죠? And 그리고 brighten, shorten이랑 병렬이죠. 밝혀준대요. Summers니까 여름을 밝혀준다. 여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극지방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예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In particular, 특히나 러시아는요. Might see gains니까 획득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From global warming이니까요. 지구온난화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무슨 혜택인지 언급 안 됐죠? 그러니까 보다 colon으로 부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 보니까 the decline of arctic ice니까요. 극지방의 얼음의 감소가 한마디로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would open, 열어줄 거래요. Submarine energy reserves니까요. Submarine은 바닷속이잖아요. 그렇죠? 바닷속. 그래서 잠수함이라고도 하니까요. 바닷속을 다니니까. 어찌됐든 바닷속 에너지 저장소죠. Reserve가 저장하다니까요. 전 명사를 쓰니까. 저장소를 to exploitation이니까 이건 탐사 탐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탐사에 열어준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어붙어서 석유를 시추할 수 없었는데 이제 열렸으니까 거기서 시추하면 그게 다 에너지 자원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병렬구조로 또 가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ould free ice 자유롭게 하는 건데요. ice bound 얼음으로 묶인이죠. port 항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for navigation이니까 탐사하는데 이제 항구를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개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모두 할 수 있어요. would soften이니까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the harsh environment이니까 거친 환경을 of Siberia니까 시베리아의 추운 지역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도 살기 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혜택들만 얘기했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but 그럼 혜택 얘기하겠다. 이제 단점 얘기하겠다. 단점 얘기하는다라는 거죠. 그럼 빈칸은 뭐 들어가야 돼요? 단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좋은 쪽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볼게요. 러시아의 희망이 어떻게 된대요? War damaged. 손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희망이 꺾인 거다. 단점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By 뭐에 있어요? What happened in 2010 해도 되고요. 2010 해도 되니까요. 2010년에 발생했던 일에 의해서 러시아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2010년에 있었던 일이 뭔가요? 봤더니 When forest fires. 산불이 언제 난 거죠? During summer heat니까요. 이제 여름에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는 듯한 여름의 열기가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도. 그래서 산불이 나니까 그 산불이 destroyed whole villages. 마을 전체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문장 끝났는데 지금
하나 동사 또 걸렸으니까 병렬 구조죠. 자, 파괴시키고 나서 뭐 했어요? Killed more than 50 people. 5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요. 아직 안 끝났네요. End 없죠, 그렇죠? World 없죠? 이번엔 또 어떻게 했죠? Left, 남겨놓은 거예요. Thousands of, 수천 명을 homeless니까 집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노숙자로 만들었고 마지막 이제 enveloped니까 그건 두루다라는 거죠. 원래 포함시킨대요. The capital이니까요. 수도인 모스크바를 뭘로 둘렀다? In a poisonous smoke니까 유해한 독소가 있는 스모그를 둘러치게 된 거죠. 산불이 나니까요. 그렇죠? 안 좋은 유해 가스가 나오잖아요. So climate change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요. 사이에 그리고 삽입됐죠. 콤마 콤마요. Short or long range니까요.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 온난화는 rarely 거의 뭐뭐 안 타니까 뭐 없이는 못 온다라는 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항상 있다. 그래서 price tag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